네, 안녕하세요. 6월 2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. 지금 코코부터 먼저 저녁 아주 아침 챙겨주고요. 그리고 여기 상주견 니케도 밥 먹고 있고 배추. 배추는 항상 이제 호텔님 올 때마다 처음에는 밥잘안 먹다가 저녁 때 되면 밥 먹어서요. 우선 여기 놔주긴 했는데. 이따 안 먹으면 제가 조금 신경 써서 먹이도록 하겠습니다. 배추는 뭐 걱정 안 하셔도 되고. 여기 쪼꼬는 정말 밤 새도록 짖더라고요. 지금 나오자마자도 짖고 분리불안이 조금 심한 편이에요. 그래도 저녁 간밤에 그 밥은 다 먹었고요. 쪼꼬는 뭐 견인이 어차피 뭐한 10시쯤에 오실 거니까 예, 뭐 그냥 요 상태 그대로 유지하도록 할게요. 안쪽에 있는 거보다는 여기 바깥에 놀게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. 이 배추도 왔으니까 같이 놀면 되고 그리고 우리 꼬리 이제 꼬리하고 큰 친구들은 이제 또밥 주러 갈 겁니다. 꼬리, 꼬리 일로 와봐. 꼬리야, 꼬리. 밥줄 거야. 꼬리 일로 와. 꼬리, 꼬리. 아니 밥. 잠깐만. 쟤는 밥을 안 주면 저문 근처에서 가지를 않으니까. 이제 꼬리도 배고픈 것 같으니까 빨리 밥 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하루 시작하고 이제 오늘 오전 중에 아이들 데리러 오시는 저기 코코하고. 쪼꼬견주님, 예, 이따가 뵐게요. 조심히 오십시오. 배추는 이따가 또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